안녕하세요. 저는 뷰오페이스 의원 대표원장 박준영입니다. 저는 제가 셀프로 하는 그런 시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제 성격상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거울을 보고 들여다보고 제 얼굴을 살피는 성격은 아니고, 그 다음에 또 매일 바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, 가끔씩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면은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때면 신경이 써서 가볍게 제가 스스로 부담 없이 마취용 고도 바르지 않고 하는 시술들이 있는데, 그것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제가 그 셀프라는 시술 중에 가장 그 좋아하고 효과가 있다,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얼굴을 하기에는 편하다, 이런 시술이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제 리니어펌입니다. 이제 리니어펌은 이제 일반적인 하이프 리프팅 중에서 그다음에 선형으로 조사되는 그런 방식의 좀 간편한 편의 그 리프팅 장비인데요. 그런 리프팅 중에서도 다운타임이 좀 적고, 통증도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선호를 하고 있고, 그다음 시술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, 그래서 업무 중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셀프로 하는 시술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.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는 못하죠. 자주는 못하고 너무, 그리고 또 누가 놔줘야 되는데, 일단 빨리빨리 하고 싶은 저의 성격 때문에 가끔씩 인젝터로 리쥬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셀프로 하고 있고요. 또 인모드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한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이제 그팁 방향이 저로 했을 때 위험하지가 않고, 그만큼 안전하고, 그 다음에 이미 기계에서 어느 정도 화상의 위험성을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물론 멍은 좀 제가 멍을 많이 드는 편이긴 해서 좀 멍은 들긴 하지만, 그리고 효과와 안전성, 그 다음에 조작 간편성, 그 다음에 부담 없는 것,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인모드 FX 시술도 셀프로 제가 할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셀프로 하는 시술 외에 이제 다른 원장님께 부탁해서 이제 하는 시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라디오 시술, 그다음에 포텐자 시술,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제모가 있습니다. 레이저 제모의 경우에는 그 레이저이기 때문에 초음파와 고주파가 아닌 레이저이기 때문에 제가 셀프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께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편이고요.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있는 레이저 제모를 하면 피부결도 부드러워지고 색소 침착의 리스크도 줄어들어서 매끈하고 좀 밝은 피부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레이저 제모를 주기적으로 하였고, 지금은 거의 이제 영구 제모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하고 있고요. 이제 플라디오 시술 또한 그 리주비네이션, 즉 피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, 가끔씩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관리 차원에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제 플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. 포텐자 시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피부 결, 그 다음에 모공, 이런 시술인데요. 약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취용 고도 좀 발라야 되고, 그다음에 제가 셀프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좀 꼼꼼하게 이제 덜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의 손을 빌려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시술들은 효과가 확실한 편이고, 위험성도 부작용도 적은 편이고, 통증도 뭐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셀프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받기에는 부담 없고, 일상 와중에서 이제 바쁜 일상 와중에서도 받아도 다운타임이 적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시술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